부엉이 있어야지.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고요. 박보요예요. 바쁠 때 장우 아니야? 장우야! 장우야! 아, 이게 제일 맛있어. 어, 참기름 뿌려가지고. 아우, 너무 좋아. 잘 먹네.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아, 저 부모님 그릇. 진짜 엄마 집에 온 거 딱 피난다, 그지? 뭐야?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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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곰팡이 아니야, 곰팡이? 병 담금주에 들어있던 거다. 아, 저 정도였구나. 야, 뭔 짓이다. 이렇게 돼, 바쁘다. 그래. 아, 인간미다, 인간미 있어. 원래는 바로바로 치운 성격인데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해외 투어를 돌다가 이게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할 거 내일. 아니 투어가 1년인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뭐. 너무 양반이지. 오, 예쁘다. 되게 깔끔하게 해놨다. 아, 안 되겠다. 이제 또 리프레시 해야겠다. 완전 나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아유, 뭘 많이 샀네. 거울 닦기. 있는 걸로 해결하자면 잘 실행이 안 돼요. 뭔가 이거를 일을 저질러놔야 이게 하게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하자 마음을 먹으니까 또 알고리즘이 신기하게 그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제 청소는 장비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자꾸 알고리즘에 청소용품 추천해주고 듣고 있다니까 핸드폰이. 진짜. 그래서 말할 때 여기 맞고 말해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그렇대. 누가? 아니 검색을 했겠지. 아니 내가 듣는 약간 이론은 그거야. 봐봐. 쉴때 하면은 왜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얘기하잖아. 응. 그거를 듣고 있어야지 쉴때라고 내가 적어놓는 거야. 야, 무섭다. 좋았어. 아이고. 아, 진짜 대청소다. 어, 벽이 좀 힘들어. 어, 종류가 다르게 쓰네. 나 한 가지만 썼는데. 이거는 물때. 와. 저걸 쓰는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브러쉬가 저렇게 많아? 아이, 깔끔하게 한다. 오, 이거 좋은데? 장비야, 역시. 이건 또 필터! 와, 알고 계시면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민한 사람들은 저게 휴대용이 있어요. 해외 갈 때 갖고 와라. 호텔에서 저거를. 있어. 다 호환이 돼? 네. 저건 다 똑같지. 아하. 렌지 큰 거 쓰다. 원래 쓰던 호스 사이에 물때 끼잖아요. 아, 그거 없는 거 사야 돼.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폼이 없네. 그래 맞아. 아, 주름 없는 거. 네. 어. 이따 시원하긴 하다. 전자레인지를. 어? 이거 또 뭐야? 약간 물티슈 같이 생긴 건가? 이것도 알고리즘이 이끈 그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 옆에 저게 딱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물티슈인데 어? 아, 그 전용으로 나온 거? 이게 스팀되면서 베이킹소다가 이렇게 표면에 아, 너무 렌즈를 좋아, 너무 좋아. 저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 야, 나 이거 살게. 이거 뭔데? 힌트 뭐야? 이건 뭐야? 제가 이걸 보고 간 거예요, 홀린 듯이. 이게 뭔데? 뭐야? 아, 홈에 딱 맞췄어. 문틀 닦는 것 같은데? 접혀 있는 거 보니까? 맞아요. 아, 창틀 이런 거. 창틀. 아, 그 전용 스펀지가 있구나. 아, 홈에 딱 맞췄어. 아이고, 지호연님 나오면은 뭐, 이게 생활 속 정보가. 오, 뭐, 뭐예요, 형? 근데? 아, 다 살려. 저게 어디서? 평소에 스케치북 들고 다녀. 아, 그래요? 저거 되게 편하다. 신기하죠? 알고리즘 참. 이게 참 안 믿고 싶은데 믿게 되고 믿고 나서 후회하고 근데 가끔씩 성공하는 게 있잖아요. 있어. 그 맛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공부용품을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죠? 에? 저것도 청소용품일까? 설마. 이렇게 큰 거를? 설마. 음식물 처리. 아. 아, 저게 들어갈 거면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맞네. 아, 너무 저 뿌듯함이 있었어요. 아, 저거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선반에 신발로만 대박인데. 아, 신발을 왜 자꾸 선반을 넣어? 오, 깔끔해, 깔끔해. 와. 저것까진 잘 안 하는데. 와. 이거 물 청소를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야 속이 시원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근데 안 힘들었어요? 아, 힘들긴 한데 저 힘들 때 쉬면은 더 일어나기 싫잖아요, 다시 하기. 아... 가구를 옮기네. 진짜 빨로. 이 정도면 저녁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딱 마무리된 진짜 느낌이어서. 네, 이거지. 와. 다시 봐요, 속 시원하게. 우와. 짐이 꽤 많다. 아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집이 두 개야? 어? 뭐야? 야옹이다. 어, 고양이다. 아무도 없나? 빠빠야. 빠빠. 아직 나왔어? 집에 아무도 없지? 뭔가요?
최근에 이제 본가가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집이 그 전 집보다 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제 물건들을 좀 맡기러 최고의 장리죠. 최고의 장꾸. 그렇죠. 아유, 진짜 부모님 집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아유, 부엉이 있어야지. 아유, 이 친구 장난 아니네.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고요. 박보효예요. 바쁠 때 장우 아니야? 장우야, 장우야, 장우야. 아, 자숙에 들어가더니 고양이로 변신했네. 딱 장우 핏이야. 최근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저희 뿌연이는.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까지 다 서사까지 똑같네. 그 전에는 캣타워에서 뛰어내릴 때 엄청난 쿵쿵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깜짝이야. 장우야. 어휴, 내가. 또 여기 있는 이 턱, 턱? 볼? 여기 살이 정말 귀엽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집안 내력인 거죠? 아, 진짜. 아니, 싱크대 물자국도 없고. 집 가면 엄마가 청소밖에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모델 없어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것들이나 전부 다 엄마한테 배웠고, 처음 독립하게 됐을 때 엄마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 뭐 어떤 걸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 정말 많이 물어봤었고. 아, 똑같네. 아, 그래, 쓰는 것도 비슷해. 그러네. 엄마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살림경도 똑같네. 아, 그래. 와, 이거 바나나 다는 것까지. 엄마의 기준에서 저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헐. 집에 갈 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맞아. 집에 가면은 내가 어지럽히면 어떡하지? 너무 깨끗하니까 반질반질.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게 좋죠. 어머니 만약에 나 혼자 산다 다른 멤버들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겠네요. 얘한테 끄시겠네. 그러니까. 지한이 형 거 보면 이제 가서 스크린 닦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크린. 어디야? 엄마 태우이 엄마 와가지고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왔는데. 아, 그래, 나 집에 왔는데. 에이? 아, 얘기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나 집에 있는 거 나 꺼내 먹어도 돼? 근데 엄마 있을 때 와야지 맛있는 걸 해줄 텐데. 그러게. 괜찮아. 아유, 저런. 알았죠. 마음대로 꺼내서 먹어. 아, 이제 부모님이 저희 집이 딸이 셋인데 셋을 이제 겨우 다 키워놓으니까 부모님이 맨날 약속 잡으시고. 아, 맞아. 이제 자유를 좀 얻으셔서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와, 진짜 깔끔하시다. 예. 정말. 와, 어우, 맛있는 거 진짜 많다. 뭐 먹지? 반찬이 아주 많구만. 뭐지? 아, 이건 뭐야? 오! 맛있겠다. 부채? 부채? 아, 비벼 먹을까? 아, 대박. 직접 하신 거죠? 네, 다 직접. 걸어 먹어야지, 안 그러면 혼나. 가져가자, 가져가자, 집에. 그래. 침 갖다 놓고 반찬 가져가고. 맛있겠는데? 좋았어. 밥도 약간 강한 가루 그럼 막 하셔가지고 넣어야죠. 우리 집도 초등학교 이후로는 맨날 컬러라이스예요. 그렇게 색깔이 바뀌어 매번. 그래요. 어머니 건강 프로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된장국에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 뭘 바꾸셨나 봐. 라이코펜 성분이 떼잖아. 아, 이게 제일 맛있어. 참기름 뿌려가지고. 아우, 너무 좋아. 잘 먹네. 너무 좋아. 그래, 아, 이게 최고다.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여름엔 열무지. 그렇지. 아이고. 아, 저 짠 거다. 짠 거네. 호두병에서 나왔지. 아, 그거 무조건이지. 계란 후라이? 계란 있나? 아, 그렇지, 계란, 해야지. 계란, 계란.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좀 맛있겠죠?
잘 먹을 것 같아. 잘 먹네. 장조림도 있어? 아, 장조림 안 먹은 지 10년 넘은 것 같아. 아니에요. 맛있겠다. 먹었나? 아, 된장국 너무 맛있겠다. 아, 집된장인가 봐요. 또 해놓은 게 또 있어가지고 딱 타이밍이 조합이. 산채비빔밥은 저 그릇에 먹어야 돼. 맞아. 아, 옹기 그릇 같은 저런 거. 아,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아우. 아, 이거 고추장 따로 안 넣어도 되겠다. 아, 저 부모님 그릇. 진짜 엄마 집에 온 거 딱 티 난다, 그지? 아, 옹기 그릇. 아, 저 맛을 아니까 더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집 된장이야? 네. 아, 할머니 된장. 아, 색깔 딱 그래. 저거 어디서 사지도 못해. 맞아. 장 왔다. 아, 귀여워. 근데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 아, 무생채. 설거지하네. 눈치 보여가지고 설거지 바로 쑥딱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렇게 깨끗하면 눈치 보일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어지럽히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해도 사실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못 믿어서? 네. 뽀드득 뽀드득 해야지. 아이쿠야. 본가에서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아, 인덕션까지는 진짜 쉽지 않지. 장어도 왜 냉장고 앞에 있어? 인간 장어랑 똑같네. 그러니까. 냉장고 아래만 있고. 치르? 치르? 치르 좋아해. 환장하지, 환장해. 아유. 여우 같은 놈. 귀여워. 뭐 그러네. 약간 근데 진짜 장어 형 비슷한 거. 팔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근육도 좀 있는 거 근육도 있어. 뽀뽀 앉아? 이거 해? 동생이 가르쳤다고 앉아? 해가지고 앉아 잘 안 돼. 앉아? 앉아? 안 되네. 귀여워. 먹고 싶어? 뽀뽀 앉아. 고양이한테 앉아 훈련시키고. 고양이 이거 잘 안 되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앉아. 아니, 이건 지가 안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거. 아, 그럼 난 한 줄 알았네, 또. 너 천재야? 다 먹었니? 다 먹었어? 아휴. 시크하네. 뭐 가져갔지? 열무 맛있던데. 아휴, 가져가야지. 부채도 가져가고. 아, 이거 얘기 안 하고 가져와도 돼요, 근데? 딸인데 뭐. 근데 좋아, 아, 좋아하셔. 부모님 가져가. 맞아, 맞아. 가져가야지. 아유, 알뜰살뜰 가져가시네. 아, 덤으로 보냉백까지. 아, 통째로? 안에 저 딱 통 담아가지고 그대로. 나도 갈 준비야.